오랜만에 혼자 출근하네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짝꿍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간만에 늦잠 늦지막히 잠을 자고 기숙사 밑에서 아침을 먹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카자흐스탄에서 실제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고 보니까 좀 힘드네요. 첫째로는 사무실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내쳐버리네요. 10월 중순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이제 사무실을 또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사무실 정말 좋은데, 그래서 좀 나가기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은행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카자흐스탄 경우에는 뭔가 되게 치밀하게 잘 짜여 있어요. 그 식당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원가 계산을 다 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국세청 같은 데겠죠. 뭐 그런 세무소 같은 데서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 남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산으로 볼 수 있게 식당에 한해서만 되게 치밀하게 시스템을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엄청난데 식당하기도 쉽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문제는 이 치밀하게 짜여진 시스템이 허점이 많아요. 오류가 많아가지고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걸 좀 수정하고 고치고 뭐 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반면에 이제 버스 왔다. 반면에 몽골은 엉성해가지고 뭐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뭐 주먹국으로 막 밀어붙여도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사업 밀어붙이기에는 몽골이 카자흐스탄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원래 계획은 C5로 들어와서 C3로 바꾸고 출국을 할 계획이었는데 바로 C3로 못 바꾼다고 하네요. 한번 또 출국을 했다가 무비자로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3주 계획을 잡고 왔는데 뭐 굳이 3주나 있을 일도 없어져서 다음 주쯤에 들어가는 비행기 표로 바꾸려고 알아봤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요. 왕래가 많은 거지? 원래 아니랬는데. 한번 자리가 났었는데 42만 두그룩을 수 변경 요금으로 내래요. 얼마야? 거의 17만원 돈을 그냥 날짜 바꾸는데 내라고 하니 그래서 조금 임박해서 알아보자 해서 지금 다시 대기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 하차할 정류장도 알아서 잘 내렸고요. 날씨가 또 다시 더워지네요. 30도를 넘진 않는 것 같은데 계속 한 2주 동안은 최소한 해가 화창하게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 정말 좋다. 저녁을 먹고 슬슬 소화도 시킬 겸 걷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고요. 저기 이제 판필로프 공원에 있는 데인데 뭐 굳이 공원은 안 가고. 근데 이쪽 너무 잘 해놨네요. 너무 이쁘네요. 지금 또 딱 골든 아워라서 햇빛도 너무 예쁘고. 지금 제가 걸어온 길을 다 안 보여드렸는데 걸어온 길들도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요. 일단 빛이 너무 이뻐요. 빛이 진짜 공원 예쁘게 잘 해놨어요. 전체적으로 건물이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빛의 색깔이라고 그러죠. 그 사진 찍는 분들만 아시는 빛의 색깔을 봤을 때는 딱 유럽 느낌의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카메라가 라이카잖아요. 라이카를 찍었을 때 색이 정말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유럽산 카메라라. 여기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아마 이제 여기로 이렇게 해서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르바트 거리 같은데, 사실 뭐 아르바트 거리 별로 막 볼 건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차라리 저는 저런 공원이 훨씬 더 이쁘고 좋네요. 딱 왔는데 뭐가 공사 중이네요. 낮에는 덥고 해서 아마 밤에 저녁 애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꽤 많네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지. 그냥 다들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걸 보러 온 저도 웃기지만, 딱 빛이 들어오는 데도 없어서 뭐 사진 찍기도 애매해요. 그냥 대충 있다가 가야겠네요. 지금이 7시 14분. 한 30분 있으면 해가 지겠네요. 굉장히 나이 드신 분께서 버스킹을 하고 계십니다. 비너스에 비너스 언제쯤 노래. I'm your Venus. Fire. 보면은 뭐 이제 어린 아이 할 거 없이 여자들이 꽤 많은데, 오늘이었나요? 발표한 자료 봤더니 남자가 49%, 여자가 51%에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성비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카자흐스탄도. 막 이게 심한 그건 아니죠. 원래는 자연적인 상태라면 남자가 높은 게 맞긴 한데, 여기도 여자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저기만 덕시글거리고 여기만 벗어나면 사람이 또 없어요. 어디 가서 그 많던 사람들이. 재밌네. 집에 가야 되는데, 아씨, 뭘 타도 오래 걸리네요. 버스 타도 55분, 택시 타도 40분, 킥보드 타도 55분. 뭐 여기까지 온 김에 판필로프 공원도 보고 가죠 뭐. 걸어서 바로 옆이니까. 아, 뭐 버스킹에 걸린 것 같아요. 버스킹에 걸린. 아, 진짜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인종시장이네요. 인종시장.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보입니다. 물론 뭐 아시아 카자흐계가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오케이. 땡큐. 어쨌든 인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네요. 어느새 어두워졌네요. 판필로프 공원에 다 왔습니다. 확실히 여름이라 그런지 뭐가 엄청 많아졌네요. 뭐 마치 그 수후바트르 광장에 나온 것처럼, 야, 뭐 자동차 타는 것부터 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르바트 거리도 그러고 주로 이제 관광지들이죠. 여기 성당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겨울에만 와봤었는데 여름엔 처음인 거죠? 야, 난리도 아니네.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공원 앞에서 63번 버스가 있던데, 버스 타도 52분, 택시 타도 42분, 운전해도 45분, 킥보드 타도 55분, 한 13km 되거든요. 뭐 그 정도면 양호하죠 뭐. 버스가 바로 왔네요. 아, from Korea. Yep.
I'm working. I'm doing my own business here. I do my business here. My company here. Okay. Okay, have a nice day. 그 진짜 효과가 있나? 이게 제가 카메라 왜 꺼냈냐면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알마티에서 이렇게 영상 찍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한국말도 걸고 막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막 말을 걸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와, 물론 예전에 그 레슬링장에서 자기 좀 공짜로 좀 어떻게 좀 같이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냐는 그 친구 빼고. We can journalist for Korean. 왜 그럴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좀 무섭게 생겼거나 무섭게 인상을 쓰고 다닌 거나 그런 표정을 짓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웃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꺼냈더니 지금 지나가던 그 친구애가 방금 얘 대화를 살짝 나눴죠. 안 되는 말로 또 이렇게 말을 걸어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진짠가?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정말 웃어야지 말이거나. 자, 또 포럼 쇼핑몰에 왔습니다. 지금 저 안 보이지만 계속 웃고 있어요. 아우 더워. 좀 걸었더니 덥네요. 웃으면서 여기 또 아이들 분수 뭐가 나오나 본데 지금은 소강 상태고요. 카페라도 한잔 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계속 웃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타벅스도 있는데 저기 안쪽에 보면 커피 붐이라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생긴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스타벅스를 가볼까? 커피 붐을 가볼까? 어쨌든 저는 계속 웃고 있습니다. 봐, 말 안 걸어. 이거는 제 표정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타벅스 가서. 여기는 아메리카노가 1300 텐게고 콜드브루 라떼가 원래 더 비싼 건데 900 텐게로 훨씬 싸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시원한 거 한잔 하고. 아, 또 앉아서 뭐 떠들 게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들 많이 앉아 계시죠? 저녁 때 이렇게 햇빛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예뻐지면은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름을 준표라고 제대로 썼죠? 근데 안 불러주네요. 홍합이다. 홍합.